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들내미랑 원투 낚시 왔습니다. 이 녀석이 방학이라 낚시 가자 했는데 지난번에 백조기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방학인데 낚시 좀 갑시다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삼각대 피는 거 보니까 잘 피네요. 뭐냐, 중남 태안 안면도 마건포항인데 저 여기 몇 년 만에 와보는데 주차장도 시설도 굉장히 좋아졌고 많이 발전했네요. 8월 14일 수요일 오물입니다. 보령 기준에 만조가 15시 3분, 간조가 21시 43분. 근데 지금 시간이 4시 16시 40분이니까 초날물 상황은 좀 지났네요. 아빠 이거 주실래요? 어, 주세요. 날이 완전히 폭염이라 조금 오후에 4시 넘어서 도착하기가 이렇게 왔는데 바람 부니까 볼만 합니다. 삼각대 고정하게 드레박은 두 개를 가져왔어요. 아주 작은 거 물 푸는 용으로. 마건포 방파제 이런 데는 물 뜨기 쉬우니까. 맛있나요? 네. 갑자기 오후에 시간이 났는데 아들내미랑 갑자기 시간을 맞추려니까 원투가 제일 좋죠? 아들내미 낚시 때는 지난번에 문어 놓친 녀석 때 쓰던 농어대 가져왔어요. 길이가 11피트짜리인데 그나마 탑가이드가 한번 부러져가지고 제가 수리를 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3m30은 안 되고 3m15 정도 되겠네요. 캐스팅 같은 거 할 때 분명히 저 녀석 지가 한다고 할 텐데 채비는 아직 제가 챙겨줘야죠. 이 녀석도 좀 덥고 막 고생 이런 걸 좀 해봐야지, 맛을 한번 봐야지 이게 같이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런 판단이 서겠죠. 제일 끝에 힘줄 끝에 핀돌에 마캅 2호인가 이게. 채비는 기둥줄로 구슬채비 팔자 매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아들 녀석이 할 거니까 저도 뭐 세 개 치면서 하지 않을 거라. 아들은 오늘 오물이니까 25호로 하자. 테이커 16호. 목줄 4호. 열려라 참깨. 마건포항이 발판도 좋고 다 좋죠? 근데 너무 덥다. 아. 자, 외바늘 채비입니다. 멀리는 아니야. 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초리대를 많이 낮춰서. 어, 의자 갖다 놓고 봐. 굴러가는 거? 어? 굴러가는 거 아니냐? 아이쿠야, 엄청 흘러간다. 뭐 걸린 거 같은데? 채볼까? 어, 채봐. 확 채봐. 확 채고 릴링. 없어? 미끼 혹시 모른다 다시 한번 끼워볼게. 어, 앞으로 쭉 가서 저기서 톡 해서 어? 어, 해주세요. 놀래미인가? 놀래미였던 것 같아. 가까이 갔을 때 톡 쳐서 확 감는 거 알지? 자, 저도 원래 제가 쌍포를 구성할 생각이었는데 아들이랑 왔으니까 외포 하나만 펴도록 하겠습니다. 먹었다. 먹었어? 어. 왜? 내렸다 올렸다 해봐. 왜 걸렸어? 그러니까 수면에 여기 가까이 왔을 때 통 튀겨서 확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경험이야. 잘 봐. 어, 조심. 피해야지 이럴 때. 멍하니 보고 있다 머리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원투 낚시 굉장히 위험한 거야 아들. 잘 알고 해야 돼. 자, 이게 낚싯대가 난리에서 세일할 때 6만원인가 6만 5천원인가 그쯤 주고 샀습니다. 3절 꺾기식인데 뭐 스펙은 뭐 250g까지 캐스팅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개봉했을 때 퀄은 굉장히 좋았어요. 3m15짜리인가? 액션은 제가 캐스팅을 안 해봐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얄쌍하니 6만원짜리 치고는 잘 빠졌어요. 오늘 처음 캐스팅. 조심. 항상 뒤에 사람 있는지 보고. 긴장하지 마, 아들. 편하게 해봐. 던져? 아니, 많이 잘못됐어.
뭐가 많이 잘못됐을까? 소변 바꿨나? 아니 너 아까 아들 조심 조심. 자 이거부터. 이게 뭐야? 어. 야 너 아까 누나가 가르쳤던 영상 그거 봤을 때 나 캐스팅 할 줄 알아? 이거 자신만만했지. 어. 그게 굉장히 잘못된 자세야. 항상 배운다 생각하고 잘 봐. 저 채비의 길이가 있지. 이 낚싯대 끝에 저 구멍 있지. 탑 가이드 그 정도에 가 있어야 되고 요거 스풀 실 돌려주는 라인 롤러라는 건데 이게 낚싯대랑 이렇게 수직인 상태로 손가락을 이렇게 잡는 거야. 새끼손가락을 이것도 뭐 정답은 없는데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거? 어, 나 이거 이게 더 좋은데 어떤 거? 어 그래 편한 대로 해. 이렇게 하고 꽉 잡아. 꽉 잡고 손가락을 거는 거야. 이렇게 걸고 베일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낚싯대 끝을 잡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가슴이 바다를 보이게 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 좀 이따 던져. 낚싯대가 땅하고 지면하고 수평이 이게. 그렇지 이 정도면 딱 됐어. 앞을 바라보고 가슴이 앞으로 보고 있고 낚싯대가 이렇게 형태 머리 위에서 탁 놓는 거야. 천천히 어? 해봐. 너무 일찍 났어. 괜찮아 고기는 멀리 있지 않아. 너무 일찍 났어? 어 이제 그렇지 감아야지. 줄을 추스려야지. 팽팽하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낚싯대 끝이 조금 가게. 어째 됐어. 팽팽해질 때까지 천천히 그래 팽팽해져서 걸렸을 때까지. 회수할 때도 너무 가까이 던졌지. 저 가까이 왔지? 가까이 왔을 때 봉돌이 채비가 보일 때 위로 탁! 이렇게. 자 미끼 떨어졌네. 미끼도 잘 껴야 돼. 이게 결자 1시트에 흡사 도장도 그렇고 가이드 링도 그렇고 프라이캐스터 같은 느낌이 좀 나네. 아들 하나하나 잘 생각해봐. 미끼가 조금 이상한데? 일부러 내가 저렇게 껴줘. 왜? 그래? 어,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제 채비는 외바늘 당신 30호 아들 뭐하냐? 지금 오른손만 듣지 왼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지? 네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기억해. 부드럽게 아까보다 훨씬 낫다. 어우 아들 단박에 금방 아는데? 정리해가면서 뭐가 어질러져 있는지 알아서 보고. 서태야 파란 거 꺼내서 목에다 둘러. 아빠가 해줄게. 하나는 넣어놓으시고. 우리 아들 지금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이게 뭡니까? 이게 시원한 거예요. 아. 잠깐만 이게 너무 시원한데? 너무 시원해? 응. 자 됐어. 와 아들 오늘 아들이랑 아빠 팀인데 아무리 팀이라도 너무 힘들다. 오늘 더워서 어 힘든 건 힘들어도 되는데 우리 서로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말자. 응 아들 화이팅. 화이팅. 아빠는 원래 여름에는 낮에 원투를 하지 않아. 아들이랑 시간 맞추려고 왔으니까 서로 힘들어도 이해하고 그렇게 하자. 응 좋았어. 오늘 아들 부려먹겠어. 그라운드를 못하니까 얼마 안 된다. 오, 이거 뭐 근데 되게 짱짱한데? 다음에 좀 더 세게 쳐볼까? 마검퍼 썰물에 지느러미 있는 녀석도 그닥인데 제 과거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들물에는 그나마 좀 입질이라도 있고 원투락시는 서해권 어느 터든지 조류가 셀 때 그때는 좀 불리함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내 아들 녀석도 출발하기 전에 꽝차도 가겠다 해가지고
원투낚시를 임하는 각오를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녀석에게 이제 아까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덥거나 그러진 않다. 그지?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두르고 있을래? 괜찮아. 마원포가 생활낚시인구? 선상낚시인구? 그분들을 유치하시려고. 아, 저 웬수 저거. 몇 번 놀렸더니 그새 복수를 하네. 두고 보겠어, 이 짜샤 너. 낚싯대를 세우고. 그렇지. 가까이에선 릴링 좀 빠르게 하고. 확, 확,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감어, 감어. 에이, 감았어야지. 걸린다, 또. 그걸 잘해야지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잘 생각해보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 누구처럼 그렇게 속진 않았어. 야, 너도 많이 속았어, 엄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무 긴가? 어우, 좋아. 내가 특별히 넌 더 맛있게 끼워줄게. 아, 예. 어딜 빠져나가려고 그래. 같이 지옥으로 가자. 야. 이빨이요. 이빨이라고. 안 벌리냐? 냠냠. 에이. 먹어, 맛있어, 이거. 아, 무서워, 임마. 그러지 좀 말고. 힘들어? 아니야. 자, 자세 좋고 정면을 보고 던지세요. 던져? 어? 너무 일찍 났다. 야, 아까보다 조금 더 나갔네. 지켜봐요. 왜? 빵 드시게? 어? 어? 송태야, 니가 진짜로 입질었다. 아니야, 진짜 툭툭툭 했어. 끓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이고. 왜? 아니, 입질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면 어떡해. 지금도 또 쳐졌잖아. 걸린다고, 이거. 그걸 왜 들어? 이 걸리면 맨 나중에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모르겠어. 너 진짜 입질 있었다고. 수천가 보다. 아빠. 이란이 씨. 불가사리 아니야? 아빠. 불가사리세. 자, 여기. 아, 떨어졌어. 마건포가 불가사리 많기로도 유명하죠? 어? 아니야, 임마. 무슨 어복이 없어. 불가사리는 어디든지 있어. 야, 너도 꽝 쳤어 지금. 그래,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아니야, 너도 한번 해봐야지. 치. 어, 풀었다. 어, 빨리 감아야지 이럴 때. 우와, 빠졌다. 어, 그렇게 하는 거야. 빨리 감아야지, 빨리 감아야지. 에이가. 야, 저거. 내가 할 수 있어. 어? 어이. 아, 끊어졌어. 다시 더 넣고. 그리고 봉돌. 어? 봉돌. 어? 봉돌 여기 있잖아. 아, 봉돌이 추였구나. 한 마리 더 주세요. 많이 끼워야 돼? 어. 이번에 많이 끼우자. 아빠가? 어. 살짝만 던져줄게. 손트는 원투낚시가 재밌어? 선상낚시가 재밌어? 선상이지. 야,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서 이럴 수 있어? 선상은 선상, 원투는 원투. 똑같이, 임마. 둘 다 재밌는 부분이 있는 거야.
손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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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채 빨리 확 채 그렇지?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진짜 왔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야, 왜, 뭘 죄송해. 이런 거 죄송한 게 아니야. 잡았어야 아니야.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빨리 감아. 이럴 때 얼른 감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그러게. 아, 아빠 한번 찍어주고. 어? 식당은 무슨 식당이야, 엄마. 아, 자식이. 뭐, 맨날 먹을 것만 생각해. 야, 너 영상에 살찌게 나갔으면 전부 다 아빠 탓이야, 이거. 아이. 아, 아깝다. 잘했는데. 아, 아빠가 쳐줄 걸 했나? 근데 놓치더라도 우리 아들이 해야지. 아빠가 대신. 해주면 안 됐어. 후회하지 말자. 그래. 그렇게 생각해. 어떤 건지 알아? 이거. 이거. 동영상. 이따가 부탁하면 또 찍어줘. 응. 알았지? 아, 든든하다, 진짜. 됐어. 잠깐만, 지금 시작할게. 알았어. 그러니까 입질 한 두 번 받았는데 다 놓치고 다음에 또 원트럭시 또 같이 오면 뭔가 좀 건져간 게 있겠죠? 그냥 아빠 응? 그냥 이대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혼자 다니다 보니까 아주 녀석이 투덜대가지고 왔는데 원트럭시는 3m 남짓 그것도 아직 자유자재로 다루기가 초등학교 5학년이 조금 버거운 감이 있네요. 저는 원투 낚시가 힐링의 낚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짬 낚시를 해봤는데 입질만 한 두 번 받고 그래도 아들하고 콧바람 쐬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운전하고 오는 동안에 학교 생활 얘기도 좀 하고 하더라고요. 아들 녀석과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원투 낚시라는 장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들 가자. 가면 우리 라면 정식 먹을까? 너는 짜샤 낚시가 목적이야? 아니면 아빠랑 휴게소에서 음식 먹으려고 한 게 목적이야? 둘 다. 낚시는 꽝쳤는데 재밌었어? 풍경은 장관이야. 저 봐봐 뭐, 진짜로 아니 그래 아빠 저거 다 담았어. 자 쓰레기 정리부터 하자. 남은 미끼 저 어르신 할아버지 갖다 드려. 왜 사실 없어? 와 태양이 저렇게 이쁘게 보인 적이 없었는데 아들하고 보니까 더 이쁘네.